안녕하세요. 꽃을 먹고 사는 여자, 행복꽃 순재입니다. 날씨가 계속 흐리네요. 기온이 많이 내려가진 않지만 바람이 한 번씩 정말 세게 무섭게 불고요. 지난번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는데 또 비가 예보되어 있어요. 얼만큼 올지는 모르겠네요. 바람이 불어서 비를 기다리는데 화분은 자꾸 말라요. 비를 기다리고 있다가 보면은 화분들이 꽃들이 시들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만 지금 물 주면서 하늘 눈치 보고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꽃들 봄이 와서 변화하는 친구들 보여드리고요. 또 새롭게 눈에 띄는 친구들, 어떤 친구들을 보여드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초연초는 아직 큰 변화가 없어요. 작년보다는 풍성하지가 않은데요. 올해는 정말 가녀리면서도 또 새로운 싹도 올라옵니다. 명자는 변화가 없는 듯 하지만 계속 꽃이 피고 있고요. 잎사귀도 더 초록초록 보이고 있습니다. 주리안 앵초와 명자의 어울림. 주리안 앵초는 꽃이 지어져가는 친구를 한 번씩 따주기 때문에 항상 변함이 없어 보이죠. 다음은 종이꽃과 오스트리아 펄멍 수선화를 볼 텐데요. 이 친구들 계속 많이 탐스럽게 피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 물 줄 때 제가 위로 주지 않고 흙으로만 해서 주고 있습니다. 종이꽃도 바람을 좀 피해서 양지보다는 음지 쪽에 놔줬고요. 오스트리아 펄멍도 같은 곳에 수선화도 너무 강한 햇빛보다는 요즘 햇빛이 없지만 조금 그늘과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에 뒀어요. 꽃을 오래 보기 위해서요. 오늘은 사계 구절초 쑥부쟁이 꽃도 예쁘게 바람에 하늘거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피고 지는 사계 구절초 뒤쪽으로는 하늘 바람꽃이 살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몽마가렛 핑크색 꽃도 보여드리는데요. 이 친구가 얼마 전부터 활짝 펴서 정말 예뻐요. 아주 연한 핑크빛으로 해서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사계 구절초 쑥부쟁이마 꽃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데요. 활짝 피어 있으니까 정말 탐스럽고 예쁩니다. 다음은 청아쥐손인데요. 겨울에 여리여리 늘어지기만 했던 꽃대들을 다 잘라주고 지금은 다시 튼실한 꽃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또 따로 큰 화분에 또 작은 포기를 세 포기 심은 화분은요. 세 개 똑같이 심었어도 하나는 아주 잘 자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간쯤 그래도 이제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요. 그런데 하나는 또 이제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똑같이 하느라고 해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붉은 솔채가 새로운 또 싹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알뿌리를 심었던 붓꽃이 아침에 보니까 피었더라고요. 이 색이 굉장히 여린데 사진에 봤던 것보다는 실물이 조금 덜한 듯합니다. 색상이 여려서 잘 안 보이는데요. 같이 심었던 튤립 두 종과 또 다른 붓꽃도 지금 싹이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요. 꽃을 피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꽃잔디도 무늬꽃잔디 있고요. 다음은 이거는 빙카 마이너인데요. 이 친구도 봄에 요때쯤 되면 이렇게
땅으로부터 뿌리 쪽에서부터 이렇게 꽃이 많이 올라옵니다. 지난 영상에서 빈카마이나 묵은 가지를 잘라주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은 꽃이 아주 예뻐요. 빈카 마이너와 비슷한 깽깽이가 있는데요. 빈카 마이너는 잎사귀도 함께 올라오지만 깽깽이는 꽃들만 먼저 올라오고 꽃이 다 지고 나면 그때부터 잎사귀가 올라옵니다. 색상이 전에보다 많이 보랏빛이 보이지요. 지난 가을에 꽃이 피어서 봄에 꽃이 많이 안 필까 봐 걱정했는데 수서 해당화도 꽃몽우리가 아주 많이 앉았습니다. 여기는 갯몸일인데요. 겨울 동안 꽃을 많이 피워줬었지요. 지금은 꽃은 다 떨어지고 또 새순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밖에 내놨더니 약간 단풍이 들었습니다. 봄에도 꽃 필지는 기다려 봐야겠네요. 쌀이조팝나무도 새싹과 꽃몽우리가 꽃빛이 하얗게 슬쩍슬쩍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해국이 마른 잎 사이로 해국 새순이 올라오는데 이것이 또 꽃처럼 제 눈에는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보라솔채꽃도 겨울 동안에 보라보라하게 꽃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은 또 튼실하게 꽃대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꽃이 보이지 않고 잎사귀만 튼실하게 있는 레니본인데요. 레니본은 이메리스와 비슷하면서도 월동에 있어서는 이메리스보다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래도 저는 올겨울에 마당에서 비닐을 씌워놓고 지내는데요. 지금은 벗겨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이메리스잖아요. 아직은 다 피지 않았지만 피어가고 있는 이메리스 잠깐 감상하실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올렛과 풍로초를 보여드리면서 마칠까 해요. 언제나 행복하시고요. 날마다 예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는 저희 마당과 그다음에 저희 그 주택 골목에 매화꽃과 동백꽃과 천리향이 피어 있는 집들을 하나씩 촬영을 했어요. 보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